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앤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알아볼 선수는요. 18 라이브 시즌 외대고르 선수 은카 5카, 아니 은카 6카 리뷰입니다. 시세가 500만원, 1카는 15,000원. 네, 은카 6카였죠? 맞네, 6카. 이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승우보다도 더 막강하고 지금 최고급의 유망주였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외대고르 선수 오른쪽 윙어 83의 오버를 갖고 있고 비테서에서 뛰고 있고요. 비테스 아닌가 원래?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급여 6, 178cm, 68kg, 마름 체형의 왼발 5, 오른발 4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2, 슛 69, 패스 83, 드리블 90, 수비 50, 피지컬 54 되겠습니다. 개인기 육성이고요. 명성은 일반 선수, 고유 특성은 주발 선호, 화려한 개인기,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컬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아, 왼발잡이네요. 왼발잡이다. 자, 일단 히든 스텝 보면은 일단 속가가 80, 85, 그냥 보통 정도의 속가를 갖고 있고요. 짧은 패스 84, 시야 89, 시야는 좋네요. 크로스 83, 크로스도 나쁘지 않고, 커브 82. 근데 지금 가격이 500만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름값 때문에 외대고르는 이 유망주고 어리기 때문에 먼저 사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재기 플러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약간 거품이 낀 가격 같습니다. 이런 선수를 500만원 주고 산다? 차라리 다른 애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근데 그만큼 급여가 적으니까 쓸만한지 보는 겁니다. 드리블 91, 볼 컨트롤 93, 민첩성 81, 아, 87, 밸런스 85, 반응속도 82, 침착성 86 되겠습니다. 네, 그 드리블과 볼 컨트롤은 상당히 나쁘지 않고, 민벨도 나쁘지 않은 걸 봐서 드리블러에 가까운 친구네요. 네. 왼발잡이가 특성이라는 거. 네. 자, 이 선수의 개인전술, 추천 개인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안쪽으로 치고 오면서 어디 한번 이제 슈팅을 한번 좀 많이 노리거나 드리블에 의한 돌파로 공간을 활용한 다음에 찔러준 패스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침투, 침투. 03 수일. 아, 잠깐, 잘못 봤다, 이거. 네. 얘죠? 얘. 얘는 전방대기, 그리고 적극적 차단, 포지션 프리롤로 놔둬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했지? 아, 나 이거 헷갈리게 놨네. 외대고르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놔뒀네요. 오른쪽 윙어로 놔둬야 되는데. 네, 오른쪽 윙어 놔두면은. 자, 추천 개인전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는 전방 대기, 적극격 차단, 침투, 침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침투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빠르기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이냐? 그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침투하면서 안쪽으로 최대한 유도해서 이 안쪽에서 이 드리블을 활용해서 세밀하게 찔러준 패스나 제껴서 이제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자, 인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민씨는 다음에 제 본캐로 한판더 해요. 자, 외대고르. 외대고르 이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떨지 궁금하네. 자, 갑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죠, 외대고르. 체감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거 제가 뺏긴 거고. 네. 아, 나이스. 비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패스 좋다. 그렇죠, 외대고르. 왼발. 슈팅! 아, 나 골대 온라인, 진짜. 헤딩, 외대고르 슛, 아! 아, 까비. 왼발 슈팅. 첫 슈팅에 골대라. 느낌상으로는 간발의 차 같았는데요. 옵사이드 선언하네요. 뭐 하는 거야, 얘.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명장님. 아, 그러면 혹시 다크에덴 할때 성서전에서 한번 맨 처음 레벨 1때 끼는 아이템 끼고 한번 사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말 나오나 안 나오나?
아 그래도 이건 껴야죠. 이 말 나올걸요 아마. 예 그렇죠. 자, 아 길었습니다. 능력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정도인데 아무리 이게 잘하고 이제 설정 잘해놔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나이스 패스예요. 좋아요. 슈팅. 야 이걸 막네. 무기만 끼게 해주세요. 그런다니까. 좋은 말이죠. 하지만 피퍼램프는 능력치가 기준이 많이 되는 게임이고 실사축구보다는 아케이드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라서. 그렇죠. 네. 네 막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골 넣어. 좋아요. 자.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뭐야 이거? 아무도 없었어? 선방에?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스켈브레. 자, 왜? 아, 좀. 아. 아스팔 넘어가 제발. 무모했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은 뭐 주심 입장에서 자, 이제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는 아, 옐로 카드가 외대 고르죠? 네.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네. 아, 이거 참. 공간 쪽으로 좀 찔러 줬으면 좋겠는데 공간을 개무시하네요. 오케이. 나이스 패스예요. 좋아요. 빠졌습니다. 왼발잡이죠? 아, 네. 괜찮아요. 어, 자, 이거는 골키퍼한테 레드 카드 혹은 옐로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옐로 카드네요. 네. 자, 외대결우.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컷. 좋아요. 개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외대결우. 네. 아, 자. 아, 옵사이드래. 아. 까비.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정말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네, 나이스. 오케이. 외대고루. 아 좋았어요. 아 이거 킹이 문제였어 지금. 잘 찔러줬었는데. 아 베르나르도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다시 한번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좀 시간 끌었죠. 오케이 개꿀입니다. 좋아요. 네 뭐 골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언제든지.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 왜 아 나 밑으로 주는데 애들 되게 말 못 알아먹는다. 아 답답하네. 자 외대 고릅니다. 어 네 앞쪽으로 찔러준 볼킹 헤딩. 네 이거 원래 골인데 조금 아쉽네요. 방금 외대고리의 패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적당하게 패스를 합니다. 상대방 옵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네요. 제 개꿀. 아 네 자 밑으로 연결 좋습니다. 외대고루. 아 네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외대고루 선수 장점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 연결이 안 됐네요. 네 전반전은 뭐 아쉽게도 외대고루 선수의 몇 번의 패스는 잘 봤었는데 그것만 봐서는 외대고루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니까 후반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최대한 외대고루 위주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갔죠? 네. 랜던 도노번. 세드로. 네, 나이스. 그렇죠. 자, 앞쪽. 아, 애들 전체적으로 너무 아, 좀 팀이 좀 저조하네요. 패스가 연결이 안 돼. 패스가. 아, 리뷰를 찍어야 되는데 그 선수한테 이제 패스가 가야 되는데 그래야 뭐 드리블이 어떻고 스피드가 어떻고 이게 나올 텐데. 공격기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패스가 연결이 안 되네. 아, 좋았습니다. 왼발잡이죠? 네.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거 못 봤나요? 아, 이걸 못 봤네요. 아. 글쎄 내가 그렇게 빨리 줬다라고 생각은 그렇게 안 되는데. 리버풀의 공격. 여기서 때리네요.
자, 밑으로. 그렇죠. 좋아요.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네, 나이스 패스. 외대고르의 마무리 될까요? 왼발 슈팅! 저는 살짝 눌렀는데, 아, 외대고르가 이렇게 마무리를 못한다라면은, 저는 뭐 굳이 외대고르를 사라고는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굳이 이렇게 외대고르 선수의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 골결이 안 좋으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뭐 케빈 데브라이나 이런 선수가 훨씬 더 낫죠. 팬심으로는 맞출 수 있겠죠. 난 노르웨이로 한번 맞춰보고 싶고 유니크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해볼 수는 있는 이야기죠. 네. 뭐야 이거? 이 정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개인기가 육성이어도 개인기를 누가 씁니까? 거의 안 쓰죠. 세트피스 방어를 위해서 수비벽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코너킥 자, 코너킥 쓴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안 씁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게 개인기가 목적이 아니고 기본기가 더 중요하죠. 빨리 해라 제발. 빠졌어요. 자, 뭐 제가 골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외대고르가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오죠 외대고르. 자, 앞에 슈팅. 아, 이런 칩샷할 걸 했나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외대고르. 자, 저런 것도 좀 깔끔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서 이제 패스가 왜 못 간다는 건지 모르겠어. 피퍼 램프는 랜던 도노번 2대1이죠? 네, 나이스. 땡큐. 오케이. 조슈아 킹. 아, 어디 줘요. 세드로 갓겜 클라스. 아, 느르게. 그렇죠. 외대고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외대고르 리뷰니까. 네. 아, 좋아요. 자, 왼발이죠. 외대고르. 아, 이거 버텨라. 아, 까비. 랜던 도노번. 아, 몸싸움이 많이 약하다라는 게 나오네요. 네. 이 선수가 뭐 잘한 것만 찍는 게 리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선수가 어떤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리뷰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뭐 이제 민첩성 정도? 그러니까 인게임에서의 어떤 그 드리블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민첩성 정도가 조금이나마. 아, 왜? 아, 이거 겁나 끝내 얘. 심판 왜 이렇게 볼 줄 몰라 이거. 자, 외대고르. 그렇죠. 네. 아, 나이스 패스예요. 외대고르의 패스. 오른발 슈팅. 네. 그러니까 드리블에 의한 돌파 많이 답이에요. 이 선수가 뭐 킥이 좋거나 스피드가 완전 월등하거나 패스가 좋은 게 아니니까 드리블로 조금 만들어주고 짧은 거리에서 약간의 킬 패스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외대고를 쓸 거면은. 완전히 승점 3점에 도장을 찍어버리네요. 남은 시간이 의미 없어지겠는데. 외대고르. 아, 이거 네, 버텨줘야죠. 네. 그렇죠. 외대고르. 아, 제꼈습니다. 네, 외대고르. 외대고르. 네, 외대고르 갑니다. 외대고르. 외대고르 슈팅. 아, 이거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아깝습니다. 마지막에 번뜩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저는 그래도 이 비싼 외대고르 선수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선수가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버를 타면은 뭐 나중에는 더 크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드리블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기가 육성이라서 개인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조금 네, 잠시만요. 고동님 뭐라고요? 명장TV예요. 명장TV. 서현이 방송이 아니라 서현이는 또 누구야? 이분이 큰일 날 뿐이시네. 예. 네, 아무튼 네, 외대고르 선수의 리뷰였습니다. 드리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 근데 나머지는 많이 힘드니까 본인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거.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